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 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여러분, 오늘도 밤새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조명섭 씨를 짝사랑하시느라 밤을 설치는 분들이 많다는 소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조명섭 씨를 찾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누비는 분들이 수없이 많다고들 합니다. 조명섭 씨는 자신의 노래로 많은 분들을 치유해 줄수 있는 그런 의사 가수가 되고 싶다고 공표를 한바 있죠. 그래서인지 조명섭 의사를 찾아 헤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조명섭 씨가 최고의 명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 해봅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고치지 못한 우울증을 단번에 해결해 준다고들 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국민왕자 조명섭 씨를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다들 대단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모임에서 조명섭 왕자님을 알기 전에는 어찌 살았수라는 그런 질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명섭 씨는 단지 국내 팬들만 잠을 설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조명섭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 댓글에는 호주, 미국, 캐나다 등등 여러 곳에 계신 분들도 상당수인 것 같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그 이상의 연령대도 많습니다. 짝사랑하기 딱 좋은 그런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생의 황혼길에서 정신적 고뇌와 허탈감으로 우울증까지 앓고 고생하다가 노래로 치료하는 천재 의사 조명섭 씨 덕분에 짝사랑에 빠져 우울증도 사라지고 밝고 유쾌한 삶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분들도 다수입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짝사랑 신드롬입니까? 흔히 짝사랑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임의대로 마음껏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들 하는데, 조명섭 씨에 대한 짝사랑은 오히려 돈보다 귀하고 값진 건강을 지켜주는 기분 좋은 짝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조명섭 씨의 노래에 꽂혀 일상이 흐트러졌다고 호소하는 사람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을 설치며 조명섭 씨의 일상을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소리이지요. 즐거운 비명을 즐기는 그룹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조명섭 씨의 노래를 위한 전도사가 된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조명섭 씨를 짝사랑하는지를 자랑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평생 남에게, 심지어 자신들의 배우자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의 입에서 자연스레 사랑이란 말이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만남이 있는 곳에는 조명섭 씨의 얘기가 넘쳐나고 웃음소리 또한 드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웃음소리뿐만 아니라 감격에 겨운 나머지 펑펑 울어버리는 팬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진 광풍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조명섭 씨의 목소리와 인간내 나는 품성에 빨려든다고 합니다. 조심스런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떤 분은 성경과 금강경까지 밀어두고 조명섭 씨 신드롬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극성 팬들은 조명섭 씨를 따라다니며 뒷바라지까지 해주고 싶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조명섭 씨의 짝사랑에 적극적인 올인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의 국민 왕자 조명섭 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아랍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